일상생활에서 한번 글쓰기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이거 문구를 한번 보고 아쉬운 점을 저희가 한번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말이죠. 번거로운 말씀 드립니다. 하면서 유유. 저 근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별로 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유유 어쨌든 제가 4층 남자 화장실 자주 사용하는데 버려진 휴지로에서 지저분합니다. 몇몇 학생들 휴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세면대, 소변기, 바닥 등에 버립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조정내 시간에 화장실 사용에 대한 훈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개 드리. 잘 썼는데. 네, 근데 요거 받은 느낌은 저는 이제 깔끔하게 잘 썼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화장실 얘기고 어떻게 보면 애들 흉보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담임 선생님한테 또 떠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유머 코드를 가볍게 집어넣으면 받아보는 분들이 씩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해줘 여기다? 요 일단 유유가 들어간 것 자체가 네, 좀 뭐 나름대로 좀 풀어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걸로도 약하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표시로 저걸 넣은 거거든요. 네네네. 넣었지만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아예 직설적으로 화장실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가 소변빨이 좋기 때문에 튄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닭도 가고 튀고 난사되고 그래서 노란 그런 뭐 소변장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거 제가 가서 매번 이렇게 닦는데 이거 저도 이제 좀 피곤하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전립선 지금 비대증을 좀 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야, 앞에 가서 저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심겹게 이렇게 넣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격세지감도 느끼고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어쨌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좀 잘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직설적인 그런 코드로 해서 자기 읍소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거는 뭐 별론가요? 꼭 재밌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중하면서 네. 약간 선생님들 죄송해요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요거는 바꾸셨어요? 예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아 그래요? 예. 선생님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4층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학생들의 세면대 소변기 바닥에 휴지를 버립니다. 그저 담임 선생님들만 믿습니다. 조례 종례 시간에 한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꾸벅. 그 유유 대신에 꾸벅을 넣은 거예요. 말 못하는 화장실을 대신해서 아무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요게 포인트네. 좋네. 아, 이제 살짝 유머 코드를 넣은 건데. 정확하게 진정이 있다. 맞았네. 그때 있잖아요. 아, 지금 네. 말이죠. 어떤 분은 나는 전립선에 한 표를 준다고. 유 작가님 유머 적폐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같으면 꾸벅하는 이모티콘을 쓰면 되겠죠. 아, 전립선 비대위원장 김구라. 아, 이현영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아, 저희 말이죠. 요